경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상황입니다. 보냈어. 아, 윤우야, 너 거 라인 더 잡아줄게. 의성여우가 후공을 시작했고요. 지금 보면 하우스에 있는 노란색 스톤을 먼저 쳐내는 테이크아웃샷 성공했어요. 후공은 무조건 이겨야죠, 이 핸드를. 네, 후공은 무조건 2점 이상 가져오거나 네. 아니면 블랭크라고 해서 0대 0을 가져가서 다음 핸드에도 후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맞아요. 백시아! 좀 많아? 오! 백시아! 안에 아직까지도 계속 없는 네, 게임이에요. 지금? 이게 좀 드로우하면 그냥 테이크 쳐내고 이러니까 너무 단순한 게임이어서 그래서 컬링 같은 경우는 제일 재밌는 핸드는 중후반부 그래서 한 6, 7, 8 핸드가 제일 재밌으실 거예요. 의성여우가 1점을 획득함으로써 끝나는데 이 핸드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이스팍이 정도 됐다고 판단해서 사이드를 가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점을 따겠다는 작전을 펼치는 거거든요. 조금 확실히 조금 약해 보여요. 이제 후반 핸드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가 진짜죠. 네, 맞아. 서울 최고는 지금부터 공격을 나가기 때문에 센터 가드를 놓는 거예요. 1점을 딸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는 이제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는 신호탄으로 가드를 놓고 있습니다. 대량 핸드가 한번 나오면 회복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팀 다 대량 핸드를 한번 노려봐야 돼. 지금 잘 들어가고 있고요. 라인 완벽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최고도 조금 좀 불리한 게 자신의 스톤이 남았으면 네, 되죠. 아, 미안. 세다. 파이팅 넘치게 지금.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죠. 이렇게 하면 완전 완벽한 거예요. 다 뺐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상대에게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이제 1점만 주는. 그래도 선방 했네요. 네, 3점 줬을 건데 한 번 더 후공을 가져가기 때문에요. 이번 핸드 2점 이상 무조건 따야지만 승산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쿠션 났습니다. 네, 야, 두 개를 쳐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맞췄어요, 맞췄어요. 쳐내나요? 네, 많이 쳐내네요. 네, 와야 돼요, 와야 돼요. 3점이 나 스틸을 또 이게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요. 또 6대 1이고 지금 2핸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나간 건 있고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하고 앞으로의